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욱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원장님, 네. 이제는요, 이 새해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네. 구세군 종소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아, 성탄절이 지나서 그런가 보죠? 네. 네. 그렇다고 현영 씨도 구제하는 일을 멈추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에겐 아직은 겨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특히 더 길고 힘듭니다. 현영 씨도 그렇지만 우리 귀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고 꼭 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원장님 소개해 주실 멘토가 누구신가요? 네. 이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와.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 대표를 맡고 계신 허기복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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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예.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다 보니까 참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뜻함이 어느 때보다도 참 그리운 계절인데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은행을 설립을 해서 예,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가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하늘 같은 밥을 나누고 있는 네.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을 섬기고 있는 허기복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지금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네. 느낌이 납니다. 목사님 먼저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따라 참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춥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시꺼먼 외모지만 지금 최고의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온몸을 태워서 예, 온기를 불어넣는 예, 겨울의 수호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이것 갖고 자살을 해가지고 예, 좀 사람들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예, 사랑을 나누는 예, 지금 예, 국민운동으로 예, 겨울에 예, 따뜻한 역사를 예, 만들어가는 것 예,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저는 연탄입니다. 자, 연탄 보면 예, 저게 그 불이 붙으면요 발열량이 최고 4,800kcal까지 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높이 30cm에서 밑으로 떨어뜨릴 때 예, 깨지지 않아야 예, 그것이 아주 단단한 예, 그런 연탄입니다. 예, 그리고 예, 사실 예, 연탄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19세기 말 일본 예, 규슈 지방에서 이렇게 주먹막이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가지고 구멍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연탄이 이렇게 필 수 있게끔 예,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연꽃 모양과 같다 해서 아. 연꽃 연탄이라고도 예,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탄 보니까 예, 참 따뜻하고 네. 또 뭔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연탄을 통해서 연탄은 우리 인생과 같다. 우리 인생과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몇 킬로 되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꽤나 좀 무겁더라고요. 무겁죠? 네. 예, 3.65 킬로입니다. 아, 갓난아기. 그렇죠. 네. 신생아 그 체중이 남자일 경우에는 3.36 킬로, 네. 여아일 경우에는 3.26 킬로, 네. 그런데 연탄이 나올 때는 3.65 킬로, 건조되면 3.3 킬로. 그러니까 신생아 체중과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연탄 3.65 킬로가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예. 3.65 킬로 연탄이 불이 붙어서
36.5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연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탄이 요게 좀 보면 요 연탄이 보면은 요 높이가 14.2cm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이 15cm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연탄은행을 설립을 해서 전국의 연탄을 나눈 양이 좀 놀래주시면 좋겠어요. 4,500만 장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별로 안 놀라실 거예요. 놀랍네요. 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60억 원 정도 되고 예, 연탄의 지름이 요게 15cm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4,500만 장 곱하기 지름 15cm 하면 거의 한 6,700km 이상.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오가는 거리에 7번 반 정도 오갈 수 있는 거리를 연탄으로 깔아 놓은 셈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 연탄이 이제 불이 붙으면 네. 대략 6시간 정도 가고요. 그래서 하루에 4장만 있어도 방안이 아주 따뜻해지고 또 그걸로 어른들은 이제 밥도 하고 또 연탄불로 알죠? 물 대고 또 물을 데워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연탄이 다 타고 나면 길이 미끄러워질까 봐 길에 깔면 그게 연탄길이 되는 그래서 저는 연탄에는 미학이 있다 또 연탄에는 우리 인생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네가 어디냐면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산 104번지에 있는 일명 백사마을이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이 마을 보니까 굉장히 눈 내리고 그렇죠? 네. 집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이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1,000세대가 살고요. 그 가운데서 600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동네에 목욕탕도 없어서요. 60년 가까이 목욕탕도 없어가지고 이 천연가구 넘는 분들이 20, 30분씩 걸어서 밖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되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는 거기가 노원구 중계본동임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동네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디 갑니까? 그러면 서울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서울시내 갔다 왔다 할 정도로 아주 시골스러우면서도 그 연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2004년도에 연탄은행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저 공간 안에 연탄을 놓고 그 다음에 연탄을 나를 수 있는 지게를 놓고 그리고 저 지게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계신 분들 저 지게에 연탄을 올리면 몇 장 정도 올릴 것 같습니까? 좀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도 네. 있고 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요 작은 거 이렇게 길쭉한 거는 거기에 4장이 올릴 수 있고 네. 그 옆에 조금 큰 거는 8장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런 지게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이 산꼭대기 마을에 가정에 일일이 연탄을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복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탄 교회를 그 2015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연탄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이 드려드리고 금요일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06년도에 이 마을에 아무래도 이제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2016년 9월부터 우리 백사마을에도 목욕탕을 세우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비용이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비타민 목욕탕. 아, 좋네요. 왜냐하면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욕도 해야 건강하시고 네. 그래서 비타민 목욕탕이라고 해가지고 7천만 원을 통해 가지고 목욕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사실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세웠습니다. 세웠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비타민 목욕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이름을 저 동판에 하나하나 다 새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은 남자분이 목욕하는 날. 아. 또 화요일 뭐 금요일 이런 날은 여자분이 목욕하는 날. 아. 이렇게 해서 남녀 목욕하는 날을 구분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점심 드시고 다시 1시부터 5시까지 아무 때나 오시면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아주 시설을 깔끔하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담글 수 있게 하고 또 목욕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세탁을 하면 잘 마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들 그 세탁물을 자유롭게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방도 만들어서 목욕도 하고 세탁도 해서 옷을 건조해서 집으로 뽀송뽀송한 가운데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탄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인생과 같고 따뜻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요 그 연탄은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연탄은 혼자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연탄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네. 연탄의 밑에, 맨 밑에 있는 연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밑불이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 연탄을 태우기 때문에 연탄은 홀로 타지 않고 항상 한 장 놓고 그 위에 연탄을 놓고 그래서 밑에서 불이 붙어서 위로 불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 연탄이 불이 붙어서 따뜻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연탄은 홀로 타지를 않아서 연탄을 볼 때마다 아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 아. 또 밥도 혼자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밥은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네. 이렇게 홀로 타지 않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요즘 좀 개인주의가 많은 때에 연탄 한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연탄은 같이 붙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네. 연탄을 쌓을 때도요 각자 낱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안 쌓으면 연탄이 무너지기 때문에 연탄을 꽉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야만이 연탄이 쓰러지지 않고 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연탄은 소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 뭐 성탄도 얼마 이제 지난 지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성탄도 우리 하나님하고 죄인된 인간하고 만나게 하는 소통의 역사가 바로 성탄이 아니겠는가. 연탄도 그런 소통의 의미가 있어서 연탄이 들어가면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니까 금탄이 되고 금탄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니
송탄이 되고. 아, 네. 예, 그래서 연탄이 참 많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탄을 제가 이렇게 지게나 손수레로 치고 이렇게 어른 가정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아유 목사님 연탄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 달 따뜻하게 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목을 이렇게 꽉 잡으면서 목사님 사실은 이거 연탄이 아니고 우리들에겐 금탄이라고 그래가지고 금탄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분들이 전국에 16만 7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연탄은 9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한 겨울을 나려면 1,00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연탄 한 장에 600원이에요. 근데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평균 70세 이상이고 아까 말씀 봤지만 우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시고 파지를 수고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월 소득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너무너무 100원 한 장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600원 하는 연탄도 제때 사지 못해서 이분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연탄은 정말 금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추워진 이런 겨울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선물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연탄은 저는 이렇게 연탄이 있죠? 네. 저거 우리 예수님의 약자 제자. 그래서 연탄이 들어갈 때 받는 분들은 금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니 성탄이. 연탄은 인쇄되지 않는 하늘나라 전도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쇄되지 않는 하늘나라 전도지 연탄, 금탄, 성탄 정말 추운 겨울에 이곳으로 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돌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연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연탄의 따뜻함이 물론 이제 온도가 따뜻한 것도 있지만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의미를 같이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연탄은행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예, 예.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어떻게 해서 연탄은행이라는 이름을 정하시게 됐나요? 연탄은행은 이제 200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시민운동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정부나 뭐 아니면 지자체나 뭐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재원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은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은행을 가봤더니요.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돈이 이렇게 확 쌓였더라고. 은행엔 돈이 많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그래. 은행처럼 우리 연탄도 필요할 때 잘 쌓아놓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로 대출해드려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다 보니까, 그래. 연탄, 은행.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네. 목사님 그 연탄은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 의미가 있는데요. 뭔지 목사님께서 교회에 나가시게 된 것도 평범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제 뭐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님 말씀으로는 제가 잔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늘 아프고 건강해야 되는데
또 외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뭐 어렵고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한번 무당을 찾아가봐. 네,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얻고 이제 동네 무당을 찾아가서 이 아이의 건강 해줬으면 좋겠다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그냥 뜬금없이 아, 이 애를 살리려면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네. 어머니께서 뭐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하셨지만 네. 이제 외아들 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를 얻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저도 어머니 등에 이제 옆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뭐 어머님이 기도하는 법 배우면 나도 기도하는 법 배우고 어머니 뭐 박수치면서 찬송하면 나도 그리고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믿음의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점 치는 집에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네요. 그럼 목사님께서도 네.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어머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도 하시고 이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이제 네. 예, 살아가셨는데 가난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이제 그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철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리니까. 예, 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제가 야, 성탄절은 돌아오는데 너무 교회 가는 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네. 땅굴을 파 가지고 예, 거기서 예, 옛날에 라면 땅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라면 땅?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 거. 그죠? 먹는 라면 땅인데 라면 땅 내기 화투를 했습니다. 아. 어린데 또 화투를 굴해서. 예, 땅굴 파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아무래도 중간에 이 땅굴이 혹시 무너지면 너무 굴 깊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친구들은 춥다고 굴 속으로 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혹시 이 굴이 무너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나 입구에 좀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굴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어 가지고 한번 하트를 쭉 돌리는데 갑자기 그냥 위에서 그냥 나무가 뚝하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굴이 무너져서 예, 결국에는 친구들은 그 흙 속에다 갇히고 묻히고 저는 굴 입구에 앉았으니까 뭐 요대로 괜찮고 예, 그래서 막 밖에 나와서 보니까 뭐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 하나는 다리가 부러지고 예, 거기 일곱 명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친구 하나는 예, 숨을 못 쉬어서 예, 안타깝게도 거기서 그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때 저희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예, 살아서는 학생 때지만 안 되겠구나.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예, 하토를 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예, 나도 앞으로 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과 네. 움직여 역사하심을 느껴지게 하는 순간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고 네네. 신학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학 공부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신학 공부 때도 제가 이제 군 제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청년 가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예, 가사는 기울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는 집도 팔고 월세 지내게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푼 두 푼이 새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금요일 날 철야기도 끝나고 나면 예. 예, 또 깊은 밤중이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예, 제가 예, 떨어진 신발 너무 떨어져가지고 다음날 신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그 떨어진 신발을 들고 두 시간씩 걷기도 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창피해서 얼른 신고 또 좀 버스비를 아껴야 되니까 예, 때로는 예, 산을 지나가면서 네. 밤중일 경우에 공동묘지 지나가면 무서워가지고 머리가 쭈뼛으니까 네. 그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복음성가 아 찬송 부르고 예, 나 혼자 길을 가도 무서울 곳 없어요 아. 달님이 따라오며 방구 뚫고 말했죠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아. 이제 신학 공부를 아. 하고 그때 이제 나같이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아. 떨어진 신발 떨어질까 봐 들고 신학 공부하면서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셨구나. 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아,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목사님 그 평범하시지 않지만 너무나 귀한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밥상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품은 생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 공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석사 과정 마치고 이제 장로 신학대학교에서 마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담임 목사를 있으니까 저도 뭐 어떻게 말하면 목회자로서 젊은 마음에 성공하고 싶고 또 대형 교회를 좀 만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가난하던 시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약속도 했고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놨고 이제 그래서 또 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뭐 그러면서 또 너무 돈이 궁숙해서 네. 제가 종이 하나를 돈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1억 원 돈이 별거냐 이게 돈이라고 하면 돈이지 그리고 돈이 되려면 한국은행 총재가 있어야 쓰여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총재 아. 그렇게 해가지고 1억 원을 여기다 딱 넣고 다니니까 참 든든하더라고요 아 든든했었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이렇게 목회로서의 이런 네.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네. 것도 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더욱이 젊었을 때 빨리 지키자 그래서 자리 있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그 아무도 그 저를 찾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교회 가서 큰 역사를 이루자 그래서 아. 강원도 원주로 아이고, 멀리 94년도에 이제 내려가서 네. 거기서 교인들하고 뭐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초등학교 어린이들 가서 무료 그 상담 교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좋은 책 선정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치료 의지 드리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골라서 책을 읽어드리고 이제 그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원주 시내에서 한 거린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인지를 모르니까 아저씨 인상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배고파서 점심을 못 먹었는데 좀 점심 좀 사 먹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제 뒷주머니에 돈이 5천 원짜리 하나 있고 만 원짜리 하나 있어서 제가 뒷주머니에 썩 넣으면서 목사니까 주님 만 원짜리 안 잡히고 5천 원짜리 잡혀서 잡혔습니다. 좀 아끼려고 아 그래가지고 나오는 대로 드리는 거다 그랬는데 딱 잡고
꺼내보니까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드리면서 맛있게 잘 드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시는데 제가 그 가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10,000원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어쨌든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저것이 떨어지면 계속 구걸을 할 텐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런 무림이 저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내 이름을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내 이름이 뭐 어때요? 내 이름이 허기복 아니냐. 기자가 터기자 쓰고 복자가 복복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복 복이. 밥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허 허락됐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 이름값을 해라. 허기복 이름값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러면 4km 반경 이내에 어려워서 생활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배고픈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니고 옆교의 책임이 아니고 이거 허기복이 책임이다. 내 이름값을 하자. 그리고 청년 때 지어놨던 밥상 공동체. 그래서 거기에 원주자를 붙여서 원주 밥상 공동체. 원주 밥상 공동체. 예, 그리고 교회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강예에 내린 만나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을 쓰지 않되 교회 밖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찾다가 원주천 쌍다리를 찾고 그 밑에서 이 밥상 공동체를 하니까 교회의 재정과 헌금을 쓰지 않고도 거기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기독교 시민운동 자발적 운동으로 너도 나도 도와야 되겠다. 저 목사님은 다리 밑에서 저 하는데 교회 헌금을 안 하고 뭐 뭔가 모르는데 뭐 운동을 한다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상 공동체가 굴러가겠냐. 뭐 이러면서 쌀도 갖고 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무료급식하는 업체에서 매일 300명분의 식사를 무료로 공급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원주교 쌍다리에서 밥상 공동체를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98년입니다. 그랬구나. 밥상 공동체를 운영하시면서 오래되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모금하기 위해서 뭐 메가폰 잡고 뭐 어려운 이웃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 메가폰 소리를 듣고 가다가 내가 시장에 나왔는데 뭐 그 이야기 듣고 내가 그 동태 한 마리 덜 샀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너무 또 다리 밑에서 추운데 겨울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원주에도 좀 제대로 된 급식 공간을 좀 만들자. 그래서 1,000원의 사랑을 모으는 운동 줄여서 천사운동 해가지고 전개를 했는데 외환위기 때라 참 어려웠어요. 그쵸. 잘 모아지지도 않고 또 교회 갔더니 뭐 솔직히 기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기도만 하고 있고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밤 1시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원주천 쌍다리에서 무료급식하는 목사인데 원주에 급식소를 좀 하나 세우자. 그래서 천원 모으기 운동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10만원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새벽 1시 이렇게 밤중에 1시에 세상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욕도 먹고 물도 뿌리고 재수가 없다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뭐 또 때로는 술 먹은 사람들 만나면 이게 뭐 서울에서 있다가 언제 와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멱살도 잡혀가지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붓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이 많아서 이거 내가 아무래도 좀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 저는 혼자 어느 때는 달밤에 운동해서 네. 예, 체력도 키우고 엎어치기도 배우고 네. 예, 뭐 그러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 때로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예, 이렇게 편지도 와서 목사님 힘내달라 예, 목사님 지치면 우리들도 따라 지친다 아. 예, 뭐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예, 응원도 많았군요.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도 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참 목사님. 근데 그 밥상 공동체가 전국에 여러 곳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이제 밥상 공동체는 98년도에 이제 원주교 쌍다리에서 시작을 네. 해서 네. 이제 한 45일 만에 98년도에 2천만 원을 모금을 해서 네. 급식소를 잘 만들고 네. 그리고 저는 기존교회 사임을 하고 아예 밥상 공동체 전임하면서 이웃들하고 이제 지내면서 네. 2002년도에 연탄은행을 전국에 세워서 31개 지역에 있는데 연탄이 가면은 또 그 연탄불로 밥도 해야 되니까 식사도 네.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연탄은행을 만들고 아니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연탄은행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은 연탄은행을 세운 교회가 연탄은행 세우고 밥상 공동체 만들고 예, 그래서 전국에 지금 밥상 공동체가 연탄은행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씩 세워지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연탄은행의 연탄교회가 서울에도 세워지고 얼마 전에 동두천에도 동두천 연탄교회가 세워지고 아, 예, 네. 예, 또 이제 곧 전주에도 전주 연탄은행에 전주 연탄교회 세워지고 포항에 포항 연탄교회가 교회.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 밥 한 그릇 연탄 하나가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작게 꾸밈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누룩같이 사용을 하셔서 그러네요. 좀 하늘나라 운동 지금 연탄이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나름대로 좀 뼈만큼 일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목사님 네.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고요.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또 계속 하시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네. 또 고민이 없을 수 없거든요. 네네. 요즘 목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최대 고민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만 아직도 1월, 2월, 3월, 4월 네. 그때까지 연탄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달이 150장 들어가니까 벌써 한 4개월 나왔으니까 아직도 600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냉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연탄 후원이 예전 좀 같지 않아서 좀 우리 구TV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좀 실어주셔서 많이도 말고 연탄 한 장 600원만이라도 후원해서 하루 6시간 따뜻하게 하는 운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속에서 지금 깊은 고민에 있습니다. 네. 와, 네. 정말 깊은 고민. 그게 참 하나님을 향한 높은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하늘나라의 그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더 당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것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고 네.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뭐 큰 것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 그랬을 때 그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나누고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허기복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 사역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쉽게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거둘 데가 없을 때 낙심할 때도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그만두기도 하고요. 근데 다가오는 2017년에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2017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게요.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탄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연탄이 두 개여야 더 잘 타고 더 따뜻해진다라는 말을 좀 빗대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동참해서 함께 더욱더 열정을 태우면 더 따뜻해지는 그런 2017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중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좋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사역에 저희도 이렇게 동참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네. 해외로도 이 사역이 넓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실천으로 옮기는 후원의 사역이 꼭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화기가 옆에 있다면 연탄은행으로 후원 전화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우리의 그 선행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